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NN 뉴스입니다.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.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158억 손배수에 관한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진중공업 농성사태 해결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.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간부였던 고 최강서 씨의 시신이 영도조선소 내로 옮겨진 지 25일.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두 달 만입니다. 모든 분들께 정상의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자 대등적 차원에서 오늘 합의 종결을 했습니다. 합의 내용엔 휴업자 복직 차별 문제 해소와 이번 농성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치하 등이 포함됐습니다. 일단 현안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됐음을 좀 알려드리고요.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얘기했습니다. 하지만 핵심 쟁점인 158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 유족 위로금 문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향후 재논란의 불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. 실제 노사 양측은 전날 잠정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 공개 법의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수차례 조인식을 미뤘습니다. 일단 농성은 내일 오전 최 씨의 장례식을 계기로 풀립니다. 아침 8시 조선소 내 발인을 시작으로 9시 조선소 정문에서 연결식을 갖고 정오쯤 부산역에서 노제를 지냅니다.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해선 이들이 조선소 밖으로 나눈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